Wow, so good. 자, 그래요, 여러분들 왔습니다. 우리 왔어요. 이렇게 바로 한다고? 뭐할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해야죠. 예, I made it. 아, 여러분들 진짜 드디어 끝났네요. 드디어 끝났어요, 진짜로. 아, 이걸 하네. 이걸 끝내네. 야, 아, 감사해요, 진짜로. 울컥합니다, 진짜 울컥해요. 수많은 과정들이 좀 스쳐 지나가면서 울컥해요, 정말. 예. Yeah. 많은 댓글들이 so proud of you. 댓글들은 너무 많아요. 아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사실 제가 이렇게 무대를 할수 있었던 건다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죠. 정말입니다. 그거는 팩트이고. 와, 근데 지금 얼마나 공연했지? 거의 한 러닝타임이 아마 1시간 조금 넘었을 거예요. 거의 1시간 조금 넘은 러닝타임이었는데. 야, 이거 진짜 처음엔 사실 혼자 할수 있을까 싶었던 부분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하루에 정말 거의 한 6시간씩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무대고, 이거 사실 BTS 제이홉으로서도 팀 이름에 먹칠도 하면 안 되니까, 큰 무대에서. 어디서 킁킁 소리가 들리지? 어디서 킁킁 소리가 들려요? 아, 기침 참 느껴서. 새로운 제긴도 박수 하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나세요. 이쪽, 이쪽. 너 어디 쪽? 어디가 편해, 너는? 왼쪽에. 진짜 여러분들, 지민이가 왔습니다, 지민이가. 나는 왜 이렇게 얘가 멋있게 하고 가지, 너는? 얼굴 슬럼으로 가면서.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여튼, 아, 진짜 이건 사실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고. 진짜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이 시카고 와가지고 연습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는데. 정말 지민이가 오자마자 웃음꽃이 제가 거의 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예. 네. 정말 큰 힘이 됐고 도움이 됐고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이먼 길까지 와줘가지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재밌었어, 엄청 아, 재밌었어. 진짜로? 끝났어. 난 진짜 뭐 끝났어, 진짜. 다른 사람들 공연 어떻게 해? 왜 BTS 공연보다 더 멋있었어? 왜 그러는 거야? BTS 공연 짱이지. 야,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이 며칠 동안 며칠이 한 이틀 됐냐 지금? 너 29일 나왔지? 저요? 응. 네, 그치? 맞아요. 30일. 30일 아 왜? 30일, 아니야? 30일. 아 30일 나왔구나. 토요일 날. 이렇게 와가지고 지민이 제가 사실 여기 와서 막 식욕도 없었고 뭔가 많이 안 먹고 막 이랬는데 처음으로 지민이 와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 호텔 방 안에서 밥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뭔가 이 멤버와 이 친구가 주는 이 안정감과 이런 게 너무나도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아막 밥이 그냥
그 부대 순두부 뭐야 찌개를 제가 좀 맛있게 먹잖아요. 제가 괜히 지금 이렇게 살찐 게 아니에요. 웃음 앞에 안 보여요. 아 진짜 너무 그만큼 너무 나를 릴렉스를 시켜준 친구고 정말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고생했어. 이 먼지까지 오기가 힘들잖아. 아니 형이 너무 피폐하더라고요. 내가 자 왔는데 형이 고생을 너무 한두 달 동안 너무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안 죽어갔지. 불도 안 켜고 어두컴컴 해가지고 저도 어두운 거 좋아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나 거의 암흑색이었잖아.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아, 이 형이 진짜 많이 힘들었구나 죽보냈어 진짜. 하다가 이제 오늘 공연 보는데 기절할 뻔했지. 와 진짜 멋있더라 진짜. 진짜? 진짜 멋있었어. 끝났어. 아 나 진짜 내가 공연하면서 너 오른쪽 사이드에 섰잖아. 네. 하는데 계속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근데 네가 또 막 이러니까 막 더 약간 텐션이 업되더라. 아 그래요? 네가 막 죽었어 죽었어 막 이랬는데 형 다 잘했는데? 응. 라이브 잘했고 라이브 진짜 괜찮았어? 춤도 그냥 욕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진짜 끝났어. 아 우리 멤버들 다 와서 봤어야 되는데. 다 배워야 돼 이거. 이거는 진짜 배워야 돼. 아 진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집이니까 계속 이제 막 뭐, 너무 칭찬을 해주니까. 아니 뭐 이게 칭찬이 아니라 냉정하게 진짜 공연의 퀄리티가 너무 높으니까 뭐. 진짜 오늘은 팬으로서 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막 칭찬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냥 진짜 멋있었어. 끝났어. 내려오자마자 네가 막 이렇게 해줬는데 야 지금 야, 멤버 칭찬이 제일 좋더라. 아 이게 빈말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멤버 칭찬이 제일 좋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진짜. 이게 진짜 술 생각도 안 나고 그건 춤추다가 갑자기 멈췄을 때도 있었어요. 여기 뭐 있어? 이러면서 블루사인은 안 했잖아요. 블루사인은 안 불렀어요. 아 이거 왜 안 하지? 이러면서 한 곡 안 부르니까 아쉬운 거예요. 어느덧 한 시간이 다 지나가 있고 아 진짜 잘하더라. 여기 들어가기 전에는 약간 왜 이러지 싶을 정도로 기분이 이랬다가 막 웃다가 이랬다가 이제 엄청 기분이 다이나믹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요즘 기분은 정말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정말 너 엄청 예민한 게 느껴지니까 내가 대기실에 나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뭐 웃음꽃이 폈던데 그냥 막 안에서 웃고 있더라 여기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나 진짜 오자마자 문자까지 했잖아 진짜로. 이 도움이 정말 컸고 뭐냐 난 진짜 거의 과정 속에서 정말 너 와서 느꼈다시피 정말 암흑의 색이었는데 너가 나의 불빛이 되어줬더라. 피. 아이고 제호 이러는데 빛이 찜이다. 너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왜? 넌 나의 불빛. 아니 진짜 불빛이었어 진짜. 아니 나 암흑색이었잖아 존나. 암흑색이었잖아 완전. 지금 들어오는데 근데 외롭겠더라고요. 이게 하도 우리가 오랫동안 단체로만 했잖아요. 그 형이 이번에 처음 이런 거를 해본 거고 시도를 해본 건데 난 못하겠는데. 해야지. 안 해? 왜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응? 라이 하고 못해.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 와 진짜 멋있어. 그거 봤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우리 춤 그걸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춤 멋있어?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멤버 컴펌 받았어야 했는데 멤버 컴펌도 안 받았어요. 원곡자들한테 컴펌도 안 받고 말도 없이 안무 받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스페셜하게 한 거죠 스페셜하게 당황하게. 오랜만에 저스트 댄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진짜 나만 춤 다 기억하고
이거 보고 싶은데 형 그거죠. 이건 뺄 땐 빼야 된다고 했던 게 그 두 번째 춤 맞죠? 맞아, 확실히 덜어내야지. 아, 딱 봤을 때 아 여기 뺐구나. 어, 나 그거 쳤으면 나 죽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치킨도 들쑤해야 됐어 해가지고. 아 힘들 것 같던데 딱 보는데 아 이건 진짜 힘들 것 같다. 이게 되게 정말 치밀하게 했어. 그러니까 라이브도 그렇고 내가 형이 연습을 하루에 5시간 이상을 했대요 맨날. 그 스태프분들도 나한테 호비가 아니라 희망이가 아니라 절망이라고. 너무 블랙하니까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난 못할 것 같은데 맨날. 내가 진짜 이거 왜 했을까 이러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마음 너무 아파하실까봐 이상 말던데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가지고 그냥 콘서트 해놓고 못할 것 같다고 뭐 다 해놓고 뭐 그냥 바로? 와 진짜 치밀하게 했어. 진짜 멋있었다. 라이브 뺄 때 확실히 다 빼고 아, 춤출 때 덜어낼 때 말. 잘했어. 진짜. 뭐 할 말이 없다. 잘했어. 고생했어. 난 몰랐는데 내가 19곡을 했더라고. 나 진짜 몰랐어. 나 15곡인 줄 알았어. 근데 공연을 보는 입장에서는 숨 쉴 시간이 지나갔어. 아 진짜로? 한 30분 봤다 했는데 아, 내가 멘트를 안 했으니까 멘트를 안 하고 그냥 계속 달렸어. 근데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음악을 들어온 사람들인데 난 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운동신경이 이 형이 없거든요. 아, 나 엄청 없지. 나 아예 운동 못하는데 왜 춤은 출 때면 괜찮냐는 거지. 이제 지칠 때는 왜 저기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 옆에서 같이 온 형이 뭐야 뭐 운동을 한 건가? 왜 체력이 저렇게 좋지? 이러게. 아니야 꼭 참고 하는 거지. 진짜 참고 하는 거지. 아 진짜 끝났어. 아. 이제 뭐 우리 거 해야지. 10월 지민의 고향에서 죽었다 다. 맞아. 연습 엄청 해야지. 시작하자. 연습 시작하자. 나는 내가 또 지민이 거 개인 하면 내가 진짜 바로 달려갈게. 알래스카에서 할 거야. 북극 막 이런 데서 할 거야. 와야 돼요. 누구보다 빠르게 갈게. 남극 이런 데서 할 거니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진짜 재밌었고 나도 막 너무 더 잘하고 싶고 막 보는데 막 어떻게 이 형한테 장난치지 이러다가 보고 좀 있었습니다. 여운이 좀 오래 가는 여운이 가는 공연이 멋진 공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운이 마구 남아서 최고였어. 끝났어. 진짜 멋있었어. 여튼 사실 이렇게 바로 와서 좀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고 싶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무대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부분밖에 안 보이는데 지민이는 또 오른쪽 위 스테이지 위에 있는 그 거기서 봤는데 지민이가 다 봤다고 진짜 많이 왔어. 아, 진짜로. 진짜 많이 왔고 저도 아미 여러분들한테 진짜 너무 고마웠고 진짜
너무 즐겨주고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공연장이 아닌 곳에도 다 서 있었어요. 아 진짜? 진짜 고맙고 사... 뭐 전화 오는 거? 아니 내 전화 내 거야. 네 거야? 응 네 거야.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전화하지 마세요. 아무튼 자, 여튼 뭐 아 진짜 너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키게 라이브로 와서 오자마자 키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지민이 이제 지민이에 대한 고마움을 또 너무 표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라이브 켜가지고 아 네. 여러분들이 며칠 전부터 여기 있었대요. 어 그니까요. 와 나 진짜 하여튼 너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 내가 확실히 그러니까 도전하는 것 자체는 정말 재밌는 것 같긴 해. 아, 진짜 멋있었어. 아 이 형 이걸로 투어 돌아와도 될 것 같은데? 아유 어떻게 그치? 아유 어떻게 놉니까? 에? 호비 지민이 다 고생했어 형. 아 이 형 이제 좀 잠 좀 이 형 잠도 막 못 자고 그랬어요. 맞아. 아 막 잠도 이런... 안 자고. 와 3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깨고 막 3시간 자고 깨고 미치겠더라.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기본적인 걸 안 해요? 기본적인 걸? 그러니까 미치겠다 진짜. 오늘은 호병 푹 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타이머 있습니다. 오늘 길게 못해요. 오늘 호병 좀 자야 돼요. 뭐 한국 돌아가서 기회 되면은 또 한번 뭐 진짜 뭐 깊게 한번 뭐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진짜 요즘 다들 사실 각자 좀 건강하게 뭔가 뭐 작업도 하고 할 사람들은 그렇게 잘 다들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또 지민이도 라이브 하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해드리고 안 그래도 한번 찾아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좋은 또 형이 공연하는 자리에 오게 돼서 같이 또 안부 이렇게 전하게 돼서 또 좋고 아 근데 씨 지민이 올 줄 알았으면 다이너마이트 같이 했지. 아니 근데 이 형이 어제 갑자기 뭐 아 같이 해야 된대. 춤도 다른데 갑자기 나 와라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으면 술도 안 먹고 어제 술 안 먹었을 텐데 어제 호비형 없는 호비형을 회식했는데 호비형 없는 호비형 회식 스타트리 나도 안 먹었지라. 진짜 멋있었고 여러분 얼른 공연 하고 싶다는 생각도 마구 들고. 그러니까요. 좀 뭔가 지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기를 겪고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데 또 다 같이 얼른 모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곡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아 그리고 딸 멤버들도 어떻게 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형처럼 이렇게 다 공연했으면 좋겠어. 가서 보러 가야 돼. 난 무조건 가야겠다. 북극. 응? 북극. 북극? 진짜. 아 배고파. 아 밥 먹자. 여튼 여러분들 너무 뭐 라이브 뷰잉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현장에 와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고. 왜요? 천 몇백만 명인가? 그게 뭐예요? 형 오늘 공연 보신 분들이 처음 몇백만 명이 어떻게 와? 어 진짜? 처음 몇백만 명? 아니 6만 명, 명, 7만 명, 8만 명 이런데 처음 몇백만 명이 어떻게 아니 진짜라니까? 아닌가? 아니 안 계시구나. 여튼 뭐 아닌가? 아 진짜예요? 왜? 네? 내가 알겠어요. 아 그래? 여튼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그러니까 좋은 기회 주신 뭐 롤라팔로자 관계자분들 그리고 열심히 고생해 주신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여기 먼 길까지 와준 우리 지민이 아미 아미 그리고 아미는 정말 오프콜스 하고 그리고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한국 조심히 갈게요. 한국에서 봐요 여러분들.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와 최고 최고. 클럽 없어져도 될 거. 세상에 존재하는 클럽은 없어. 여기만 오면 될 거 같아.
오케이. 형 공연.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마무리할래? 그런 것도 있어요? 야, 원래 안녕 끝내지 않았어. 호비 형 오늘 잘 재우겠습니다. 제가 안 자면은 후드부를 이렇게 재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Love you. 진짜 최고였어요. 여러분도. 빠이. 저도 금방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Please purple heart. 자, 퍼플 하트로 채워주면 딱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생하셨어요. 딜레이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생긴다. 생긴다. 이제 생기죠. 생긴다. 해주십니다. Great! 영어도 잘하네. 영어도. 아이고, 다 외우고, 달라고 외웠지. 예! 여러분들 사랑해요. 안녕. 안녕. 사랑합니다.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r army.